황금 노을 지은이 김중태 8. 사랑과 운명의 분기점 새새틈틈 컴퓨터를 켜보던 김아는 며칠을 계속 컴퓨터에 붙어앉아 있었다. 이메일 편지함은 줄곧 잡동산이 광고만 수십 통씩 들어와 짜증나게 했다. 사흘이 더 지나갔다. 밤새 자는 둥 마는 둥 몸을 뒤척이며 사로자고 난 아침 설핏 다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그는 다시 컴퓨터를 켰다. 마침내 컴퓨터 화면은 긴장된 눈길을 비끄러 잡았다. 김한 씨의 각막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전혜림 씨는 정밀검사 결과 시신경이 완전히 위축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각막 이식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는 화면에 떠오른 정밀검사 결과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읽어보았다. 두 번, 세 번을 다시 읽어보아도 똑같은 그 문자 그 내용이었다. 예림이 말 그대로구나. 그는 경련을 일으키던 두 눈을 감고 희망이 사라진 절망감에 몸을 떨었대. 기적이라도 바랄것만. 어학에 대해서 무지했던 탓일까. 어느 날 갑자기 실명한 뒤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녀는 눈에 관한 한 반의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대. 그렇기에 그녀는 검사 결과에 대한 희망보다 포기 상태에서 차라리 담담했던 것이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어찌 없었을까? 그녀는 갈갈이 찢어지고 조각난 세상의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벌써 오래전에 처절하게 느낀 것이었다. 지금은 그런 한계를 뛰어넘어 혐오스런 자신과 화해한 운명을 끌어안고 예전의 삶에서 향유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경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었다 해도 그 가녀린 희망의 신락지 최후의 툭 끊어지는 소리는 아마도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 소리와 다름없었을 터였다. 희망을 버려선 안 돼. 기적은 있어. 그는 검사 결과 소견서를 복사했다. 암흑의 깜깜한 세상에 갇혀있는 한 마리 눈먼 새 비정했다. 그 눈먼 새에게 일상의 평화롭고 기쁜 삶을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고심하며 그는 몇 날 며칠을 보냈다. 아름답게 빛나는 눈동자를 되찾을 때까지는 그는 그림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눈동자를 그려놓지 못한 예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고운 여인의 모습에 죽은 눈동자를 그려넣을 순 없어. 그는 붓을 내던졌다. 눈동자를 그려야 해. 살아있는 영혼으로 빛나는 눈동자. 그는 깨끗한 면포로 그림을 덮어놓고 집을 나왔다. 제 방에 깔린 갈꽃이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하얀 가랑눈처럼 날리고 있었다.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며 누렇게 익어가고 올벼를 베어낸 논엔 파란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카시아와 갈참나무, 밤나무가 함께 들어서 있는 애솔밭 동산엔 비둘기들이 날고 있었다. 이른 봄에 산속으로 혼자 외롭게 날아가던 후린 비둘기가 짝을 찾아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새끼를 까더니 그 새끼들이 어미처럼 자라 내댄 마리가 함께 날고 있었다. 그는 제 방으로 올라왔다. 한여름 내 농수로 물이 빠져나간 저수지는 저 아래까지 언덕진 바닥을 붉게 드러내며 수위가 내려가 있었다. 낚시꾼들은 수심이 깊은 돌산과 기도원 산 아래쪽에 몰려 있었대. 그들 뒷전으로 올라가 들쑥날쑥하게 저수지를 돌아가며 애워싸고 있던 산자락의 나무들도 차츰 누른 빛깔을 띄어가고 있었대.
가을비가 오고 푸른빛을 띤 물이 저수지에 가득 차면 산물결이 일렁거리고 저편 산들은 울긋불긋 단풍이 곱게 물든 경치를 이루리라. 그는 제 방을 무성하게 뒤덮고 있는 갈대숲의 뽀얗게 피어난 갈꽃들에게서 더욱 성급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었대. 그 갈대숲 속에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은 한 여인이 마치 숲속의 한 마리 새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대. 그는 흰 새 같은 여인에게 심장이 이끌리듯 다가갔대. 이봐요 예림이, 언제 여기 와 있었어? 그는 제 방 갈대숲에 혼자 앉아 있는 예림을 보고 놀랐대. 아줌마가 데려다 주었어요. 그녀는 제 방 갈대숲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자기가 먼저 찾아와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처럼 말했대. 내가 당신 집으로 찾아가던 길인데 아주 잘 와주었군. 그는 제 방의 우거진 갈대숲 속을 헤쳐 들어가 예림이 곁에 앉았대. 병원에 갔던 일은 예림이가 알고 있는 그대로더군. 힘들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검사 때마다 몇 차례 만나서 알고 있는 간호사에게서 너무 실망하지 말라며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진 말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했을지 모른다기보다 앞으로 시신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르고 의학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잖우. 그런 얘기 그만해요. 내가 세상을 잃은 것 같지만 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포기한 것도 없고요. 당신은 선뜻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난 삶이 깨지고 인생이 달아나 버린 절망과 허우적거리던 암흑의 어둠 늪에서 뛰쳐나온 지 한참 되었다고요. 당신을 만나고 옛사랑이 꿈결처럼 소생하면서 내 삶은 기쁨이 넘치고 인생이 아름다웠었다고 할까? 세상을 보는 눈은 비록 잃었지만 눈이 성할 때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고 나에 대한 부정과 좌절을 겪으면서 어리석게 알고 있었던 것들을 깨달았어요. 오해로 흉하게 일그러졌던 내 마음도 가지런히 바로잡아 폈고요. 메마른 모래밭에서 진주를 찾듯 귀중한 건 사랑을 찾았다는 거고 그 사랑만큼 밝은 빛이 어디 있고 즐거운 삶으로 인생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나를 깨닫고 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삶의 의미 말이에요. 그처럼 소중한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멀었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알았죠? 그녀는 명쾌한 목소리로 다짐을 주었대. 미안하구려. 당신의 잔잔한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가을꽃이 핀 걸 보니 머지않아 기러기가 날겠어요. 그녀는 화제를 돌렸대. 어릴 때 마룻가에 턱을 괴고 앉아 기러기가 날아가는 걸 바라보곤 했죠. 기러기들은 기역자로 날아가다 옆으로 길게 날기도 하고 어떤 놈은 외롭게 뒤떨어져 날아가기도 했어요. 그 기러기들이 우러여는 달밤에 나는 완이에게 시집을 만들어주려고 밤새워 시를 쓰곤 했지요. 지금 생각하면 시라고도 할 수 없는 우스운 것들이지만요. 그 시들이 나를 감동시킨 걸 어떡하우? 그 감동으로 시작된 사랑이 우리의 평생을 꼼짝 못하게 휘어잡고 있지 않소? 그때 이 제 방 물가에서 푸른 갈잎을 따서 배를 접어 물에 띄우곤 했던 거 생각나요? 납작한 돌과 사금타리 조각을 저수지에 던져 물수제비를 뜨며 잠방잠방 뛰어나가는 돌이 누가 멀리까지 나가나 시합을 했지. 그리고 납작한 돌과 사금파리 조각을 저수지에 던져 물수제비를 뜨면서 잠방잠방 뛰어나가는 돌이 누가 멀리까지 나가나 시합도 했지. 내가 자꾸만 져서 완이 두 손가락에 연거푸 어두맞은 팔뚝이 벌겋게 되었잖아요. 여기는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엄숙한 사랑의 신전이기도 하고.
갈대가 바람에 서걱서걱 나부끼고 있었대. 어성출은 건들파르리 지나가고 초가을로 들어서는 생양머리의 선선한 건들바람이었대. 아름다운 경치들 속에서 악취가 나요. 그녀는 양미간을 찌푸렸대. 그녀는 가슴 음식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너스하게 버려서 새까만 파리떼를 부르고 고약한 악취로 썩어가는 하수구에서 붉어죽죽한 오폐수가 콸콸 쏟아져 내리는 매운탕집의 물가를 지나온 것이었대. 물가에 여러 음식점들이 생겼소. 모텔도 들어서고 소, 돼지를 수십 마리씩 기르는 집들도 생기고 저수지 관리하기도 힘들겠어요. 못 본 척 하면 저수지 물가는 헌 가구와 녹선 농기구까지 내다버리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 거라고. 축산 분뇨와 공장의 기름 찌꺼기에다 음식점과 모텔에서 오수를 쏟아내는 오물구덩이도 되고. 사랑을 지키기보다 더 힘들겠네. 그녀는 귀만의 팔을 그려잡으며 말했대. 비가 오려나 봐. 비를 먹으면 매지구름이 끼어 있어. 가을 날씨는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 집에 가요. 아줌마가 날 여기 데려주고 읍내에 장보러 나갔어요. 청량댁 가슴은 자기가 외출하면서 잠깐이라도 집을 비우게 되면 완이 당신을 찾는다고요. 한 집 식구나 되는 것처럼요. 그녀는 팔을 끼고 그러며 말했대. 반가운 소리구먼. 아니라도 기만은 서로 불편한 거리를 두고 가며 만날 것이 아니라 언제쯤 한 집으로 합쳐버릴까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대. 사랑해요 예림이. 그날 밤 기만은 늦도록 예림을 품에 안고 춤을 추며 서로 심장이 하나 되는 포해와 숨 막힐 듯한 애정을 가슴속 깊이 느끼며 긴 시간을 함께 보냈대. 남은 밤 아름다운 꿈 꾸고 잘 자요. 그는 잔잔한 얼굴로 곤히 잠든 예림의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가만히 침실을 걸어나왔대. 어두운 산 속에서 소적새가 소적소적 울었대. 그는 밤이슬에 젖어 질펀한 물가길을 걸었대. 서늘해진 가을바람이 선득선득 몸속으로 끼어드는데 새벽 안개가 꿈틀꿈틀 피어오르는 저수지 수면 위로 피라미들이 끝도 없이 뛰어오르고 있었대. 가을 거지를 재촉하며 제법 금비가 한 차례 오고 난 뒤 만수위가 된 저수지엔 낚시꾼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속에 순례자의 능청능청한 목소리가 간들어지고 있었대. 아휴, 아저씨들 같은 사람 없다니까? 낚시터엔 고기만 잡사고 오느냐고. 오만 잡놈들 실컷 잘 먹고 살라고 풍진 세상 조롱하는 안주 삼아 술 한 잔에 노래가락 뽑는 재미로 놀러오는 거지. 박양이는 낚시꾼들과 소주잔을 주거니 받거니 흥얼거리는 노래소리로 신명지게 어울리고 있었대. 양이씨 술 그만 먹어요. 장산 안 할 거예요. 배를 젓고 다니는 병다리는 낚시꾼들의 술자리에서 눈동자가 흐리마리 해서가는 양이씨를 보며 몸이 애달아 안절부절을 못했대. 온달 총각도 찌그러진 눈만 히뜩거리지 말고 이리 와서 한잔 받아. 난 술 안 먹어요. 병다리는 울뚝불뚝 내뱉는 소리로 사실을 히뜩하게 흘기며 물가로 돌았었대. 이봐요, 거기들은 뭐해? 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깔고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박양이는 쥐기가 오른 소리를 질렀대. 그 사람들은 손금 보고 있어. 이쪽 낚시꾼이 입안에 술잔을 털고 나서 말했대. 기도원 아래 낚시터 천막에 쓰는 포크판이 벌어져 수표딱지가 돌아다니던데 저 사람들은 화투판을 벌이고 있나 보네. 거기는 1점에 얼마예요? 우리야 심심풀이 고스톱이지. 거기서 한물간 사내들 속에 다리를 슬쩍슬쩍 주머리며 용심 도두지 말고 여기 맥주나 가져와요. 둘러앉은 낚시꾼 중 하나가
그무 쑥쑥한 말상을 뒤돌리며 말했대. 이봐, 온달 총각, 저기 화투 치는데 맥주 10병 갖다 줘. 박양이는 배 안에 있는 병다리를 향해 말했대. 지루퉁하게 볼이 부어오른 얼굴로 심사가 뒤틀려 양쪽 노로 첨벙첨벙 물탕을 치고 있던 병다리는 물건을 파는 장사 속이니만큼 어찌할 수 없이 배 안에서 직수그시 맥주병을 들고 일어났대. 언제까지 여기서 술을 더 먹고 있을 거여유? 화투꾼들에게 맥주를 갖다 주고 내려온 병다리는 시그둥하게 양희 씨를 쳐다보며 뇌통스런 소리를 불뚝지게 내뱉었대. 참말로 안 되겠어요. 술자리를 펼치고 있는 낚시꾼들 속의 박양이는 벌건 눈자위로 취기가 잔뜩 올라있고 술집 여자처럼 간드러지는 웃음소리를 깔깔거리며 이쪽 저쪽 낚시꾼들에게 어깨를 끌어안겨 희롱당하는 것이 볼썽사나운 병다리는 한달음에 쫓아가 양희 씨의 팔뚝을 걷어잡고 손에 들린 술잔을 빼앗아 내던졌대. 이제 장산 그만 혀유. 왜 이래? 이 팔 놓으라고. 가요. 빨랑 집으로 가요. 안 가면 바구니 물건이고 배 안에 있는 거고 죄다 물속에 쳐넣고 말 거여유. 병다리는 우악스럽게 거머쥔 양희 씨의 팔뚝을 놓지 않고 물가에 대놓은 배로 이끌고 내려왔대. 이봐, 온달 총각, 내가 네 마누라라도 되는 거야, 뭐야? 술이 취한 박양이는 거친 숨을 쐬근 발딱거리며 빳빳이 곤두선 눈매로 팔을 뿌리쳤대. 내 마누라가 아니라도 더는 못 보겠슈. 병다리는 우직스런 완력으로 술에 취한 양희 씨를 배 안으로 떠밀어 넣었대. 흥, 뭘 못 봐? 배전에 꼬꾸라질 듯이 비척거리던 박양이는 가짜는 콧방귀를 내불었대. 그걸 몰라서 못남요? 병다리는 배를 뛰어 노를 저어 나갔대. 돌산 코숭이 안쪽에 앉아있던 낚시꾼들 속에서 기들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대. 저것들 언제까지 처박혀 살려고 아직도 안 갔네? 이봐요, 형님 씨들. 이바귀를 셀기죽거리며 병다리를 쏘아보고 난 박양이는 여드럽이 금방 태도를 바꿔 흠칠름한 말승냥이의 둥방울 눈, 깍지똥같이 부등부등한 하마상과 잭나이프, 쪽제비 같은 서울 깡패들에게 손을 내언들었대. 저 사람들 가만히 본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어요. 대파리가 허리를 굽신굽신 코방아를 지으면서 형님이라고 떠받드는 걸 보면 똑같은 깡패들이 아니겠슈? 아까 그 앞으로 지나오면서 텐트 속을 슬쩍 들여다보니께 총구석이 있더라고요. 꿩 잡는 엽총 말이여요. 그 전에 그런 엽총으로 논둑에서 뜸북뜸북 울어쌌던 뜸북이 씨를 말려갖고 시방은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하겠잖아요. 텐트를 쳐놓고 몇 달씩 죽치고 눌려붙어 앉아있는 걸 보면 나쁜 짓을 저지르고 때로 도망쳐와 있는 게 틀림없다고요. 병다리는 아무래도 수상쩍다는 듯 중얼거리며 배를 저었대. 깡패들인 거 맞아. 서울에서 이름난 깡패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뭉칫돈 먹이며 떡 주무르듯 하다가 발랑 까져서 들통이 났대잖아. 그래가지고 저것들 서울로 기어 올라가려고 텐트 걷고 짐을 싸다 조직폭력배들 검거령이 내렸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로 올라가들 못하고 낚시터에 계속 눌러붙어 있는 거라고. 저 깡패들 얘기를 다 훔쳐 들었구만요. 저 사람들은 쉬쉬하면서 저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앉으면 언제나 그 얘기야. 쪽제비라는 똘마니가 수시로 서울을 오르내리며 소식을 물어오고 있는 거 몰라? 암만 이어도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겠구먼요. 그걸 몰라서 내가 신고를 안 한 줄 알아? 신고하면 큰일 난다고. 저 사람들은 꼭 보복을 한단 말이야. 보복을 해도 잔인하게 해. 인정사정 안 보고 칼로 온몸을 난도질해 죽인다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뭔 일을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잖아. 박양이는 두 눈을 흩뜨고 겁이 나는 소리를 했대.
그래도 여기서는 그렇게 못될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저들은 안 죽나요? 그러니까 깡패지. 나는 칼 맞아 죽더라도 그냥 안 둘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경찰서 서장이고 형사들은 별 수 있는 줄 알아? 조직을 거느린 거물급 깡패들은 뒤를 봐주는 권력들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못 댄다고. 그거 알아? 이 나라가 그럼 깡패 나라예요? 깡패들이 그렇게 무섭고 높은 사람들이게? 온달 총각은 순진하게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 걸 잘 몰라. 시상의 워치크나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아니어요? 낚시꾼들이 하는 얘기를 못 들어보았어? 금판사들하고 형님 아우 하면서 내기 골프 치고 그런 깡패들이 손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눈을 부릅뜨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는 이 나라 최고로 무서운 수사기관에 있는 자들이고 말 잘하는 입수댕이론 노상 국민들을 위한다면서 그 정반대로 자기들 권력을 지키려고 실속만 걷어챙기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주리를 털어대는 건달 정객들이라고. 국민들의 피를 짜며 세금을 걷어들인 나라 돈을 까맣게 눕는 돈으로 만들어 제멋대로 흥청망청 나눠갖고 가랑잎처럼 뿌려대면서 자기들끼리 적당히 짜맞추는 수작질로 아무렇지도 않게 큰소리 쾅쾅 치는 사람들이야. 내 말 알아듣겠어? 양이 아줌님 낚시터를 돌며 장사를 하더니 귀가 확 뚫려버렸구먼요. 아직도 양이 아줌니야? 박양이는 펄쩍 뛰며 다잡았다. 자꾸 그렇게 나오는 걸 워치게 혀유? 사근사근한 말씨로 태도가 부드럽게 일변한 양희 씨를 바라보며 병다리는 수찐 웃음을 지었대. 온달 총각, 나 말이야? 온달 총각한테 간절한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 들어줄래? 박양이는 배를 젓는 병다리 앞으로 바싹 다가앉았대. 아줌니 나한테 또 온달 총각이여유? 아이고, 내 주둥이인지 아가리인지 싸가지 없이 방정맞아서 그래. 병다리 총각도 나한테 아줌니라고 했으니까 피장파장이지 뭐. 그건 그렇네요. 병다리 총각, 나 강제로 그러려고 그랬지? 내가 뽀뽀해 줄게. 박양이는 노를 휘젓는 병다리의 목을 두 팔로 휘감아 안고 단단하고 넓은 이마 한가운데 입술을 가져다 간지럽게 비비며 쪽 소리나는 입맞춤을 했다. 왜 이러셔요? 노를 못 적겠구만요. 양이 아줌님 가만히 볼짝심은 이따금씩 이상한 디가 있어요. 병다리는 얼굴이 빨개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한테 무슨 부탁이 있간디 그려요? 다른 게 아니고 저 무너미 언덕에 눈먼 아줌마 있잖아. 무너미 언덕 아줌니요? 병다리는 노즈를 멈추며 생급스레 놀랐다. 놀라긴, 나 그 아줌마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남들이 그러는데 눈은 멀었지만 참말로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고운 미인이기에 그러는지 나도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술 먹은 취기가 조금씩 가시는 그녀는 병다리의 목을 끌어안고 애원스럽게 부탁했대. 그 아줌니 보려면 집으로 찾아가면 되잖겠어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낯선 사람이 불쑥 집으로 찾아가기도 그렇잖아. 그래서 말인데 수문어를 한번 모시고 오지 않을래? 배에 태워가지고 오면 금방이잖아. 그 집에 가서 만난 갈비를 배부르게 얻어먹고 온 일도 있댔잖아. 수문 김씨 아저씨가 모시고 오래서 왔다면 두 말 않고 따라 났을 거라고. 박양이는 티 없이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속삭 나긋나긋 부여잡고 매달리는 사정을 했대. 그리고 내가 그 눈먼 아줌마를 모셔오랬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면 안 돼. 알았지?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그녀는 불그레한 눈을 들고 무너미 언덕을 바라보았대. 무너미 언덕으론 저녁 무렵 니엇거리며 기우는 해의 노란 양광이 지잣빛으로 무너미 언덕을 물들이며 기어 넘어가고 있었대. 오늘 밤 달이 밝을 거야.
난 양이 아줌니가 그 눈먼 아줌니를 왜 만나려고 하는지 당최 모르겠구먼요. 병다리 총각 나 좋아하지? 병다리가 내 부탁을 들어주면 난 평강공주가 될 수도 있어. 첩첩 두메 산골짜기 산짐승같이 살던 바보 온달의 부인이 된 평강공주 말이야. 병다리도 그 얘기를 알잖아. 알았어요. 아저씨도 집에 지신데 숨은 솔밭동산으로 모시고 와서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면 아저씨도 반가워하실 거구먼요. 고마워 병다리. 이 연애 두고두고 안 잊을게. 박양이는 순박한 모습으로 거리낌 없이 부탁을 들어주는 병다리를 와락 끌어안았다가 이마와 양쪽 볼에 쪽쪽 간지러운 입맞춤 세례를 퍼부었다. 조심혀요. 이 쬐끄만 배 안에서 술을 먹고 잘못하면 단박에 물에 빠져 번지니께요. 병다리는 위험스럽게 몸을 휘청이는 양이씨를 붙잡아 앉히고 다시 절석절석 배를 저어 나갔다. 덩실하게 떠오른 달이 휘영청 밝았다. 잔물결이 출렁거리는 물속에도 달이 잠겨 있고 수면은 고운 명주천이 질펀하게 깔리듯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대. 다 오셨구먼요. 양이시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예림을 배에 태워온 병다리는 숨은 다리 쪽으로 접어들고 있었대. 달빛이 대낮같이 밝은 만큼 애솔밭 동산의 물가에 서 있는 큰 소나무와 비탈진 언덕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마치 먹물이 고인 듯했대. 깊은 수심으로 둥글게 올라선 수문탑의 그림자는 음흉한 마녀라도 숨어 있듯 짙게 드리워져 있었대. 수문가의 단배가 밀려오는 물결에 찰싹찰싹 물소리를 내었대. 아줌니 나오셨어요? 물가에 내려선 박양이는 능숙한 마을 안악의 너글너글한 목소리로 예림을 맞이했대. 달이 휘영청 밝으니께 산책을 나오셨구먼요. 나는 눈이 멀쩡해 보여도 앞을 보지 못해요. 그쪽은 누구신지요? 예림은 알수 없는 안악의 말소리를 듣고 겸손하게 물었대. 앞을 못 보시는 걸 알고 있구먼요. 지는 대보뚝 아래 마을에 사는 사람이어요. 수문집 김씨 아저씨도 잘 알고요. 달빛이 하도 좋아 나왔구먼요. 앞을 못 보신 게지 손을 잡으셔요. 뱃머리에 바싹 다붙어 손을 잡아주는 박양의 말소리는 여간 사근사근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내 발로 걸어나갈 수 있어요. 예림은 몇 차례 오르내린 물가라서 그다지 발길이 나설지 않았고 웬만하면 자신의 존재가 무시되는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었다. 숨은 달이 밑이라 돌덩이가 삐죽삐죽 붉어지고 그늘이 져서 어둡게 조심하셔요. 배를 물가에 매놓고 뒤부터 올라온 병다리는 갑자기 양이시의 친근하고 보들보들한 말소리에 놀랐다. 달이 밝을 속엔 이 저수지 경치처럼 좋은 데가 없구먼요. 비탈진 언덕에서 바로 숨은 다리 위로 눈먼 여사를 데리고 올라온 박양이는 호들갑진 소리를 떠벌렸대. 나도 알아요. 아시다뇨? 박양이는 눈먼 사람이 저수지 풍경을 안다는 말소리에 멈칫하며 물었대. 나도 옛날에 여기서 살지 않았겠수? 그땐 나도 댁처럼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다 보며 살았어요. 지금도 그 모든 기억들이 선연하고요. 그러시군요. 지도 여기가 좋아 딴데 가서 안 살아요. 이렇게 산책을 나와 가을밤의 달밝은 경치를 구경할 수 있으니께 얼마나 좋아요. 서울 사람들한텐 꿈 같은 얘기지요. 잠시 긴장했던 박양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수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다리는 20여 미터 남짓했다. 밝은 달빛 속에 확 트인 수면의 저수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시커먼 그림자가 드리워진 물 위의 다리 중간쯤을 넘어선 그녀는 제방길이 뻗어나간 애솔밭 동산을 돌아보았다.
숨은 보안 등이 밝은 달빛 속에 하얀 얼굴로 껑충하게 서 있고 저수지 건너 수국 모텔에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이 오간 뒤에는 별다른 사람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병다리는 뒷전 제방에 두 팔을 양쪽 무릎에 걸친 채 저수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대. 아직 춥지도 않고 좋군요. 지는 달빛에 취해갖고서 추운지 어쩐지도 모르겠구만요. 달빛은 1년 중에 가을 달빛이 가장 좋아요. 고요한 새벽이 되면 노르스름한 빛을 띠는데 그처럼 고울 수가 없지요. 그려요. 정말 좋더라니까요. 박양이는 다리 아래를 굽어보았다. 먹물이 풀린 것 같이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선 철석철석 수문탑 외벽에 부딪히는 물소리가 차갑고 숙구하게 들려왔다. 술을 한잔 하셨나 보지요? 예림은 말 안하게에서 풍기는 술 냄새를 느끼며 물었대. 달빛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마셔봤구먼요. 집에 애들 아버지 친구가 와갖고 한 잔씩들 하기에 딱 한 잔 얻어 마셨슈. 쇠주라 써서 한 잔도 다 못 마시고 겨우 한 모금을 삼켰는디 지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갑네요. 부엉부엉 가까운 곳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갑자기 부엉이가 우는 소리에 흠칫 놀란 박양이는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커다란 부엉이 한 마리가 수문으로 들어오는 애솔밭 동산 위를 가로지른 전선줄에 올라앉아 있었다. 부엉부엉 부엉부엉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도 않고 전선줄에 올연히 올라앉아 있는 부엉이의 엄산한 울음소리는 다시 한번 몸이 오싹거리는 잔등에 소름을 끼얹었다. 부엉이가 가까운 데 있나 보군요. 야, 부엉이 우는 소리가 무섭게 들리지 않으셔요? 무섭기는요. 저수지에 기러기들도 날아올 때가 되었잖아요. 물오리 때 말이에요. 벌써 날아왔지요? 낮에 보면 여러 마리가 저수지에 떠 있어요. 그런데 얄궂은 사람들이 피레미와 벼이삭에 몰래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저수지와 인근 논바닥에 뿌려놓은 바람에 많이 죽고 혀요. 제발 그런 짓들을 말아야 할 텐데. 수문집 김씨는 안 올라오시나 봐요. 곧 올라오실 거예요. 박양이는 뒷전 제방을 힐끔 돌아보았다. 병다리 총각이 보이지 않았다. 애솔밭 동산 아래 집에 내려간 모양이었다. 지금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은밀한 소리로 말했다. 주위는 인적을 느낄 수 없이 고요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계산해 놓았던 지금의 순간에 완벽한 만족스러움을 느끼며 회심의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이러한 달밤의 호젓한 숨은 달이라면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눈먼 아줌마는 아랫배께로 올라와 가로지른 다리 난간을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었대. 무서우신가 봐요. 그녀는 신경이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지만 능청스럽게 물었대. 무섭긴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물가에 왔는데 조심해야지요. 대체 그러시겠어요. 눈이 안 보이시니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시커먼 물속으로 떠밀어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녀는 두방망이질 치는 가슴을 침착한 마음으로 진정시키려고 소리 없이 깊은 심호흡을 했대.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 보죠? 예림은 술 냄새를 풍기는 마을 안악의 밀어내는 한숨 소리를 듣고 물었대. 이 아줌마가 눈은 멀었어도 낯선 두려움 따위가 조금도 없이 뚫린 귓구멍은 나발통 같구나. 흠칫하고 손을 사린 그녀는 하마터면 모든 공을 들여 벼려고 마련해온 이 순간이 물거품이 될 뻔하게 섣불리 덤빈 실수를 두렵게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가을 피레미처럼 겁에 질려가지고서 무슨 일을 한다고 연병을 떤 거야? 그녀는 간이 콩알만하게 움츠러들어 겁에 뜨는 사신을 다져봤다. 이 여자를 저 수문 아래 검은 물속에 떠밀어 넣어야 한다. 귀가 제 아무리 밝다고 해도 이 눈먼 아줌마가 자기를 깊은 저수지 물속에 떠밀어 넣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한번 물속에 빠져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여자가 달 밝은 밤에 산책을 나와 실족을 하고 물에 빠져 죽은 줄로 알겠지.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녀는 가슴이 섬뜩하게 놀라면서 잠깐 두렵게 흔들렸던 마음을 오지게 비끌어 잡았대. 떠밀자. 이 여자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사랑이고 지랄이고 없이 내 인생도 속고 빠진 미친년 꼴이 돼. 한번 물에 빠져 죽었다 살아난 년이 겁날 게 뭐 있담?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을 회복한 그녀는 슬그머니 몸을 돌리고 눈먼 아줌마 뒷전으로 한 발 다가섰다. 병다리 총각은 어디 있나요? 예림은 난간을 잡았던 한 손을 놓고 마을 안악에게 물었다. 어금니를 굳게 앙다물고 두 손을 눈먼 여자의 등짝으로 들어올리는 순간 박양이는 흑하고 비명을 내지를 뻔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극악한 행동을 생각하며 끔찍한 몸서리를 쳤다. 집에 내려갔나 보구먼요. 끼급하게 숨을 물었던 그녀는 고개를 뒤돌리고 억물었던 숨을 풀며 목구멍 아프게 메마른 건침을 삼켰대. 김씨가 안 오시면 그만 집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그러셔요. 지가 병다리 총각을 불러오겠구먼요. 그녀는 숨막히게 긴장했던 몸을 풀며 제 방을 다시 돌아다 보았대. 병다리는 보이지 않았대. 차라리 잘 됐지. 배에 태워가지고 나가 저수지 한가운데 풍덩 밀어 넣어버리자. 내가 왜 진작 그 좋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이 쿵쾅거리고 팔락거리던 그녀는 새롭고 기발한 방법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치자 아까보다 더 용기 있고 다부진 자신감을 얻었대. 이 눈먼 여자를 배에 태우고 나가 수심 깊은 저수지 한가운데 떠밀어 넣고 돌아와 다시 물가에 배를 대어 놓으면 감쪽 같을 것이고 병다리가 올라오면 무너미 언덕 아줌마는 지팡이로 길을 더듬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만이었다. 내가 귀 막고 방울 도둑질을 하려고 들었지? 눈이 멀었다는 것만 생각하고 병신 같은 짓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기만 했다. 가실라면 가셔요. 지가 배로 모시다 드리겠구먼요. 그녀는 제정신을 바로잡고 천연하게 말했다. 그래도 되겠어요? 마을 안악의 수다스런 입방아가 아니라면 그녀는 김한이 사는 숨은 집으로 더듬어 내려갔을 것이었다. 되고 말고가 어딨어요? 앞을 못 보는 아줌니신디 어이당 모셔야 드려야지. 그녀는 한번 기회를 놓치고 실패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서 배로 내려가셔요. 뉘신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고맙긴요. 지는 대보뚝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다리 총각이 데려다 주었으면 좋으련만. 제 방을 더듬고 내려가 배에 막 오르던 예림은 몸을 되돌리고 발걸음을 머뭇거렸대. 한두 번 쳐다보고 사는 달도 아닌디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병다리는 내려온 집을 되나오면서 혼자 소리를 중얼거렸대. 무슨 소리냐. 읍내 친구와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난 김아는 의문하게 혼자 구시렁거리는 병다리를 돌아보며 물었대. 양이 아줌니 말이여요. 양이 아줌마가 어저께 지가 무너미 언덕 아줌니를 모시고 왔거들랑요. 달구경 흔다고 숨은 다리에 있는디 안 내려오시네요.
병달리는 별 생각 없이 말했대. 너 지금 뭐라고 했느냐? 기만은 푹신한 소파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앉았던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웠대. 무너미 언덕 아줌니가 오셨다니께요? 그래서 양이 아줌마와 수문에 함께 있다는 게야? 기만은 불길한 예감에 뒷머리를 얻어맞은 듯 댕급하게 앉았던 자리를 차고 일어났대. 수문 다리에서 무너미 아줌니랑 같이 달 구경을 하고 있을 거구먼요. 우리도 올라가 보자. 집을 나온 기만은 뒷동산 오르막길을 오르며 숨찬 소리로 재우쳐 물었대. 양희 씨 술이 많이 취하지 않았더냐? 저물도록 하루 온종일 장사를 하고 난 저녁 이맘때면 박양희가 낚시꾼들에게 한두 잔씩 얻어마신 술로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남다르게 투기가 유난하여 숨은 다리에 함께 있는 예림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어디로 간 게야? 제 방으로 달려올라온 김아는 숨은 다리와 애솔밭 동산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오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청아한 달빛만 고요했다. 병다리는 물가에 비탈진 언덕을 내려갔다. 금방 그정 숨은 다리에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었는디 어디로 갔는지 참말로 귀신 곡하겠네. 내가 무너미 언덕 아줌마를 틀림없이 이리로 모시고 온 게야? 기만은 물가 언덕의 애솔밭과 제 방을 허둥지둥 오가며 병다리에게 다시금 물었대. 그러면요? 지가 배로 모시고 왔던 게 그러시오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게야? 저수지에서 물귀신이 기어나와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가지 않았다면 순식간에 어디로 종적을 감출 리가 없는 노릇이었대. 기만은 불현듯 두려운 생각이 엄습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기 시작했대. 아저씨, 배가 없어요. 병다리가 다리 아래서 말했대. 배가 없어? 배를 타고 나간 것 같아요. 배가 거기 없다면 그랬겠구나. 양이 아줌만 술이 많이 취하지 않았더냐? 술이 취한 박양이를 걱정하며 제 방으로 달려나온 기만은 구름에 가린 달빛이 희웁스름하게 깔린 저수지 수면을 멀리까지 두루 살펴보았대. 저녁 땐 술이 잔뜩 취어가고 종작 없는 소리로 헤롱거리고 휘었지만 시방은 거의 다 깼지요. 아저씨, 배가 저기 있어요. 기도원이 있는 산 아래를 살펴보던 병다리가 느닷없이 외쳤대. 배가 있다고? 무너미 쪽을 살펴보던 기만은 펄쩍 돌았었대. 달밤에 뱃놀이를 나갔구먼요. 병다리는 태연하게 말했대. 배엔 아무도 타고 있지 않구나. 아무도 안 탔다고요? 달빛이 흐린 수면에 배가 떠있는 것만 바라보고 난 병다리는 어둠이 덮인 물 가운데 떠있는 배를 구부정한 허리로 재차 살펴보았대. 정말요 그러네요. 아무도 탄 사람이 없는 빈 배를 바라보고 난 병다리는 제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로 놀랐대. 빈 배만 저수지 한가운데 떠있다면 이게 도대체 어찌 된 노릇이냐. 기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 그냥 물가길로 모시고 집으로 갔는 게 비어유. 그럼 배가 왜 저 물가운데 나가 떠있어? 기만은 역정에 올라오는 소리로 밀어냈대. 노를 놔두고 딴 사람이 타고 갔나 보지요? 그 전에 두 딴 사람들이 몇 번이나 타고 나가서 아무데나 버려놓았잖아요. 허기는 병달이 말을 듣고 보니 기만은 그럴 법도 했대. 너는 양식장 배를 좀 빌려 타고 가서 우리 배를 끌어오너라. 예감이 불길했대. 꼭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은 불안감을 안고 기만은 집으로 내려왔대. 좁은 소견에 독수공방에서 생가슴을 쥐어뜯대. 불타는 정념으로 분별 없이 사랑에 빠진 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예기치 않은 일을 감정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있었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유난하고 애정의 늪에 빠진 열병을 좀처럼 견뎌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어떤 무서운 일을 저지르고 나올지 모르는 것이었대. 집에 돌아온 그는 거실로 달려들어가 수화기를 집어들었대. 귀에 갖다 댄 수화기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흘러나왔대. 수화기를 집어들기 전에 짧은 벨 소리를 내며 이미 전화가 걸려와 있던 것을 그는 불안에 휩싸인 가슴으로 몹시 다급하게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그는 상대방 쪽에 성마른 소리로 조급하게 물었다. 자기, 내 목소리도 몰라? 예림이가 아니면 청량댁이라도 받아야 할 전화를 전혀 생각지 않은 박양이가 받고 있었대. 술이 많이 취한 목소리가 아니었대. 당신이 거기 왜 가 있어? 그녀가 눈먼 예림이를 집에까지 잘 데려다 주었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김아는 먼저 야멸찬 잡돌이로 다그쳤대. 나는 여기 오면 안 돼요. 나는 사람이 아니냐고요. 박양이는 칼칼하고 살똥스런 목소리로 되받았대. 박양희 씨,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무언가 맺힌 박양희의 말소리에 김아는 불길한 예감이 더욱 증폭되었고 예사롭지 않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직감했다. 나는 박양희 씨가 그 집에 가 있는 것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주 오가던 집도 아닌데 갑자기 거기에 가 있으니까 웬일인가 해서 그러는 게요. 마음이 부다듯하게 충혈된 감정을 억제하며 김아는 부드러운 예사 소리로 말했대. 이 아줌마는 내 앞길을 가로막은 여자야. 아저씨는 손구석에 처박힌 년이라고 내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살근살근 짓밟으면서 팔을 아프게 뒤꺾어 집 밖으로 무참하게 내동댕이 쳤죠. 아저씨도 그거 알잖아. 박양이는 말투가 점차 강렬한 억양으로 거칠어졌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소. 난 홀랑 벗은 알몸뚱이로 아저씨 여자가 되어버렸는데 그건 어쩌구? 술이 취했으면 다음에 이야기하고 밤이 늦었으니 그만 집에 돌아가는 게 좋겠소. 이 박양이 술 취한 것 같아? 천만에요. 나 지금처럼 정신 초랑초랑한 적이 없다고요. 그 집엔 조용한 여자들밖에 없어요. 놀러 가더라도 밝은 낮에 찾아가요. 이 큰 집에 눈먼 이 아줌마 혼자밖에 없대. 늙은 아줌마 하나는 절인지 어딘지 가고. 내가 외롭지 않게 말동무가 돼서 잘 보살펴주고 있는데 자기 왜 그렇게 안절부절을 못해? 야유가 섞인 박양희의 말 속엔 증오의 가시가 날카롭게 돋아있었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낯선 사람이 까닭없이 곁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불안할게요. 김아는 불안하게 타는 속으로 박양희를 달렸대. 어차피 내 신세는 새노랗게 조져버렸고 더 이상 미친년 꼴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게요? 보고 싶으면 빨랑 달려오시라고요. 아마 이 아줌마 그림을 그리면 멋진 걸작이 될걸요? 박양이는 전화를 떨컥 끊어버렸대. 일이 벌어지겠구나. 김아는 수화기를 내던지고 화급히 집을 뛰어나왔대. 병다리가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길을 저벅거리고 걸어 들어오고 있었대. 달이 휘영청 흐더니 하느님도 뺑드금음 등살에 시달리나 변덕스럽게도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겠느냐. 그래, 배를 물가에 갖다 놓았느냐. 어디를 또 가시려고요? 무너미 언덕에 좀 다녀와야겠다. 박양희 아줌마가 거기에 가 있구나. 집에서 나온 김아는 제 방으로 줄다람쳐 올라갔다. 병다리는 급하게 어둠길을 내닫는 아저씨를 보며 모노미 언덕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먹을 갈아부은 듯 깜깜한 어둠 속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우두커니 서 있었대. 배를 내서 저수지를 건너온 기마는 후들거리는 두 다리로 어둠이 짙게 쌓인 무너미 언덕을 허덕지덕 끼어 올라갔대. 예림의 집 현관엔 언제나처럼 장명등이 밝게 켜져 있었대. 그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벌컥 내열고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대. 거실엔 아무도 없이 벽난로 옆벽에 나붙은 미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서 실내가 어둠침침했대. 어디 있는 게야? 그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갔대. 박양희 씨, 어디 있어? 어느 쪽이나 잠잠했대. 그는 잠시 주위를 기울이다 예림의 침실로 다가가 방문을 쿵 열었대. 자기, 왔어? 박양희는 유리 창문이 열린 창가에서 돌아섰대. 허연 덧니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그녀의 한 손엔 기름하고 새하얀 시칼이 들려 있었대. 흑! 턱에 차오른 숨을 들이키는 순간 서늘한 전율이 등골을 쫙 훑어내렸대. 박양희 씨, 무슨 짓을 하려는 게야? 기만은 말을 어눌하게 더듬었대. 눈먼 사람도 알던데 멀쩡한 두 눈 갖고도 뭘 못 보시나 봐? 박양희는 늘성하게 비웃었대. 예림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게 아갈잡이를 당한 채 꽁꽁 묶여 침대에 누워 있었대. 예림이, 내가 왔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는 공포에 떠는 예림을 먼저 안정시켰대. 손끝 하나라도 섣부르게 움직이면 이 눈먼 아줌만 끝장나는 줄 알아요. 박양희는 섬뜩하게 시칼을 세우고 협박했대. 시칼은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었대. 그 사람은 앞도 못 보는데 꽁꽁 묶어놓고 어쩌 사는 게요. 제발 그 칼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얘기하시라고? 대체 무슨 감성으로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도 함부로 칼을 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예림은 칼을 들이대는 공포감이 훨씬 더하리라고 기만은 생각했대. 이 눈먼 아줌마가 내 자기를 훔쳐갔다고. 요 핏기도 없이 주름살이 머리빗처럼 줄줄이 잡힌 입술로 유혹을 하셨나? 박양희는 당장 입술을 도려낼 듯 예리한 칼끝으로 예림의 입술을 그어내렸대. 귀밑머리가 희끗거리는 아줌마가 여우꼬리를 치고 앞내를 풍기다니. 이 아줌마, 자기한테 푹신거리는 침대에 깔려서 허걱거릴 때 어금니에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지 않았어? 박양희는 술냄새를 풍기는 취기가 남아있었대. 예림은 예리하고 차가운 칼끝이 얼굴에 닿을 적마다 못 견딜 듯 몸서리를 쳤대. 그 순간마다 박양희는 짜릿한 쾌감을 느끼듯 재미나는 칼장난을 계속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대. 서운한 감정을 참을 수가 없어 복수를 해야겠으면 내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서운 짓을 하는 게야? 이 아줌마 시들시들하게 늙었어도 양쪽 저퉁이는 짜부라들지 않고 탱탱하네. 이 물컹거리는 저퉁이로 우리 자기 사족을 못쓰게 했나 보지? 칼끝으로 옷깃을 헤치고 젖가슴을 한덩이 뭉텅 도려낼 것처럼 박양희는 흉물스럽게 이죽거렸대.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으로 몸뚱이 관리를 잘하고 살아서 그런지 똥배도 별로 안 나오고 씨암탉 같고 오리 궁둥이 같아야 할 엉덩짝도 살땡이도 없이 바짝 올라붙은 것이 아직은 앞내를 풍기며 여우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만 하겠어. 칼끝이 살갗을 파고들 때마다 예림은 끔찍한 공포에 두 눈을 쥐어짜듯이 몸을 푸들푸들 떨었대. 눈이 멀어 깜깜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자기를 늙은 여우 꼬리로 후려다 새콤달콤한 재미에 푹 빠져보니 죽기는 당최 싫은가 보지? 그만두지 못해? 기만은 고함을 버럭 내질렀대.
아줌마도 음탕하게 주책이 여물긴 정이나 궁하게 곰팡이가 쓸데거든 나한테 슬쩍 귀에 말을 해줬으면 얼마든지 빌려줬을 텐데. 볼썽사납고 욕심도 많게 독식을 해버리다니. 쯔쯔. 박양희 씨 정말 왜 그러는 게요? 이 아줌마 저수지 물속에 밀어넣어 버리려고 하니까 배전을 꽉 붙잡고 용을 쓰지 않겠어? 나 같으면 눈가리 모르겠고 한시도 못 살고 차라리 누가 물속에 떠밀어 주기를 바랐을 텐데 이 아줌만 악착같이 살려고 버둥거리더라고요. 터무니없는 망상과 자기 도취에 빠진 박양희는 어떤 말에도 아랑곳없는 행동으로 통렬한 쾌감을 맛보고 있었대. 마치 그녀는 도끼를 품은 마녀 같았대. 잔인하고 야만적인 전율에 기만한 심장이 곧 멎을 듯 했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들부들 공포에 떨고 있는 예림이를 구해야만 했대. 그는 긴장한 눈길로 칼을 거머쥔 박양희를 주시하며 재빠르게 주위를 돌아보았대. 바로 저거다. 방문간 탁자에 지팡이가 짤막하게 놓여 있었대. 눈먼 예림이 앞을 더듬고 다니는 지팡이였대. 가볍게 합금 파이프로 만들어진 흰 지팡이는 외출할 때 길게 내뽑아 사용하다 거추장스러운 자리에선 30cm쯤 짧게 밀어넣도록 되어 있었대. 탁자 위에 놓여있는 지팡이는 짧게 축소된 상태였대. 지팡이로 길게 만들려면 자동우산을 펼칠 때처럼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었대. 자기, 왜 그렇게 숨을 못 쉬고 서 있어? 이 아줌마가 불쌍해서? 그칼 당장 치우지 못해? 널쩡거리는 것 같아도 좀처럼 허술한 구석을 엿보이지 않는 박양희를 향해 그는 당찬 소리를 내질렀대. 자기, 왜 화내고 그래? 마치 노련한 연기자처럼 박양희는 슬픔과 두려움이 반반씩 뒤섞인 표정을 지어가며 말했대. 그녀의 가슴엔 세상에 대한 가시도 친 모멸감이 쌓여있고 여자의 깊고 절실한 소망이 무참히 짓밟힌 원한과 사랑에 대한 갈망이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함께 눈물겹게 버무려져 있었대. 박양희 씨, 제발 그러지 말아요. 칼 놓고 우리 좋게 이야기합시다. 딸이 휘영청 흙에 떠서 이 멍든 한가슴을 울렁울렁 흔들어 놓더니 얄궂게 비가 오나 보지? 박양희는 딴소리를 하며 빗발이 뿌리는 창밖을 언뜻 돌아보았다. 아래로 내다보이는 창문 밖엔 외등의 흐린 불빛 속으로 굵은 빗발이 거친 외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대.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잖소. 난 지금 펄펄 끓는 열이 머리꼭지로 치받고 있다구요. 사나운 얼굴로 되돌아온 박양희는 맺힌 소리로 도끼를 내뿜었다. 그녀의 표정에선 싸늘한 서리바람이 일고 있었다. 창밖으로 돌아가던 그녀의 눈길에 무엇이 포착되었는지 몸을 흠칠했다. 적은 또 누구야? 온달 총각이잖아. 병다리가 온다고? 마침내 원군이 도착하는 힘을 얻으면서 기만한 몸을 앞으로 불쑥 움직였다. 가까이 오지 말아요. 그녀는 곤두선 눈매로 칼을 번쩍 들이대었대. 알았어요. 진정하라고. 기만은 뒷걸음질을 치며 어떻게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박양희를 침착하게 진정시켰대. 순진한 온달 총각, 내 충실한 강아지가 달려오고 있잖아. 박양희는 무섭도록 싸늘한 표정과 대범한 여유로 입가에 재미난 미소를 띄었대. 둔박한 발걸음 소리가 마침내 집 안으로 다가오고 있었대. 재미난 구경을 하게 생겼군. 박양희는 난폭하고 익살스런 웃음을 입가에 실실 쥐어 발랐대. 순간 방문이 미어지는 소리로 들이 열렸대. 양이 아줌니,
비바람을 들쓰고 영문을 모른 채 달려온 병다리는 방 안의 살기찬 광경에 짝눈이 휘둥그렇게 뒷가였대. 시방 뭐는 거여유? 시 푸른 칼을 들고 설치게 여기가 소돼지 잡는 도축장인 줄 알아요? 병다리는 양이 시 앞으로 성큼 달려들었대. 네게 가까이 오지 마. 박양이는 손에 든 칼을 휙 내그었대. 기만은 병다리가 박양이 앞을 가려주는 절호의 순간을 포착하고 잽싸게 지팡이를 집어들어 버튼을 눌렀대. 지팡이는 챙 소리내며 앞으로 쭉 뻗어나갔대. 엇? 박양이는 당황하며 놀랐대. 그 순간 기만은 길게 내뻗은 지팡이로 칼을 든 그녀의 손목을 드립다 후려쳤대. 그녀의 손에 들렸던 시칼이 철그럭 소리를 내며 침대머리 탁자를 툭 치고 떨어져 나갔대. 못난 사람 같으니 매운 주먹뺨을 후려 갈기고 난 기만은 휘청 몸이 돌아가는 그녀의 턱을 다시 한번 세찬 힘으로 훌쩍 떠밀었대. 헉! 낮은 창문턱에 허리가 걸리는가 싶던 그녀는 거꾸로 가볍게 몸을 뒤집으며 펄럭거리는 치맛바람과 함께 창밖으로 굴러떨어졌대. 양이야 줍니? 워럭 달려들어 창밖을 내려다보던 병다리는 몸을 휙 뒤돌리며 바람같이 밖으로 달려나갔다. 예림이! 기만은 다급히 부러지는 소리로 덤벼들어 예림의 입에 뒤감긴 아갈잡이부터 풀고 몸을 진진 휘감아 결박한 밧줄을 차례로 풀었다. 그녀는 끔찍하게 거듭되는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끝내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이봐요, 예림이, 정신 차려. 창백하게 핏기가 신 예림의 볼을 찰싹찰싹 때리며 깨운 기만은 온몸의 맥을 놓고 흐늘흐늘한 그녀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얼마나 놀랐소, 이젠 괜찮아요. 기만은 예림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이며 따뜻이 쓸어내렸다. 아저씨, 양이 아줌니가 죽었어요. 양이 아줌니를 살려줘요. 비바람이 휘몰려드는 어두운 창밖에서 병다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양이 아줌니를 살려줘요. 양이 아줌니가 숨을 안 쉬어요. 병다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절박하고 서절했다. 기만은 어두운 창밖에 찾아든 죽음의 전율로 전신이 오싹했다. 예림이, 이젠 아무 일이 없을게요. 편한 마음으로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는 정신이 깨어나는 예림을 침대에 누워놓고 밖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퍼붓고 지나가는 소나기근이 여겼던 비바람이 어둠을 질타하는 외바람으로 사납게 흩뿌리고 있었다. 병달아, 어딨느냐? 여기요, 여기 있어요. 병다리는 2층 창문 아래 화단에 사지를 쭉 깔고 널브러진 박양희의 윗몸을 두 팔에 끌어안고 울부짖고 있었대. 달려간 기만은 쭉 늘어진 그녀의 목 정맥에 손부터 얼른 갖다 대보았대. 맥이 발딱발딱 뛰고 있었대. 죽진 않았으니 걱정 말아라. 기만은 양희 씨가 죽은 것처럼 겁에 질려 울부짖는 병다리를 안심시켰대. 정말로 죽진 않겠어요? 아직 죽진 않았지만 어딜 크게 다쳤을지 모르니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요. 지가 양이 아줌일 업을 것이구먼요. 병다리는 울부짖던 비명을 뚝 그치고 비에 흠뻑 젖은 등을 돌려대었다. 기만은 화초들이 고스러진 화단에 사지를 깔고 쭉 늘어진 박양이를 들어안아 병다리의 등에 엎혀주는데 읍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둘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서 가자. 배로 저수지를 건너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읍내 병원으로 가자. 기만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박양이를 등에 업은 병다리를 뒤따라 가기가 힘들었대. 양이 아줌니, 죽지 말아요.
죽으면 안 돼요. 지발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시방 양의실 없고 죽으라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박양이를 들춰본 병다리는 쉼없이 중얼거리는 소리로 빌어가며 미끄럽게 질척거리는 내리바지 밭도끼를 두 다리가 떨어지게 내달렸다. 박양이는 살아났다. 다행스럽게도 다리 하나가 부러진 정도였다. 그러나 병다리는 그게 아니었다. 양희 씨가 큰 병신이 되고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녀 곁에서 한순간을 떠날 줄을 모른 채 꼼짝없이 붙어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김하는 병원에서 돌아왔다. 그의 심정은 착잡했다. 박양희가 그렇게 독설은 연속으로 살이까지 품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거기로 갈게. 예림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놓고 김하는 승용차를 내몰았다. 마을엔 늦바람이 용마루를 벗긴다는 소리로 해서 초잡한 짓거리들을 한다느니 남자 하나를 놓고 칼부림이 났다느니 눈먼 여자의 재산을 노리고 눈독들을 들인다느니 하며 미처 몰랐던 말까지 더하여 차마 듣기 거북하고 낯뜨거운 소문이 쫙 퍼져 있었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좋을지 그는 난감하고 괴로웠대.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예림은 대뜸 앞서풀 부여잡고 물었다. 죽지 않았으니 걱정 말아요. 앞을 못 보는 눈으로 끔찍한 일을 당하면서 기절했던 그녀는 아직도 끔찍스레 된 가슴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대. 와니, 당신에게서 괴롭고 슬픈 빛이 느껴져요. 이리로 날 찾아 들어오는 순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그 여자 말부터 꺼내고 물어본 거예요. 마음 놓아요. 그 여자는 죽지 않았어. 좀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그 여자는 다리 하나가 부러졌을 뿐 크게 다친 데도 없고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우. 내 눈이 멀었다고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내 느낌은 두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 사람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고요. 그 여자는 죽지 않았다니까. 멀쩡하다고. 아니에요, 와니. 틀림없이 당신에게 무슨 일인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다고요. 당신이 내게 줄곧 찾아왔지만 느낌이 지금 같은 적이 없었어요. 목소리가 무겁고 우울하게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동안 한 번도 들을 수 없던 그 어느 때보다 두렵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들었대. 그 여잔 죽지 않았어. 하지만 뭐예요? 일순간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그녀는 말을 걷어잡았다. 이젠 당신에게 오지 않는 게 좋겠소. 남들이야 뭐라 하든 진실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러한 발상은 어림없는 자가당착이었던 것이다. 남들의 이목과 사회적인 체면, 걷잡을 수 없게 마을에 퍼진 낯뜨거운 소문과 저버릴 수 없는 사랑의 갈등 속에 망설이던 그는 결국 눈먼 예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칼부림에 승복하고 끝내 당교의 말을 꺼내버린 것이었대. 와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줘요. 우린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서로 헤어져 살아왔어요. 내게 속물건성과 유치하게 볼썽사나운 것이 있었다면 고칠게요. 와니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무엇이든지 고칠게요. 제발 찾아오지 않겠다는 말만은 하지 말아줘요. 그녀는 어두운 눈앞에 서 있는 김안을 더듬으며 손을 가져다 입을 맞추고 볼을 비비며 펑펑 쏟아지는 눈물로 애원했다. 이러지 말아요. 당신은 아무런 생각 없이 마구 세상 바닥에 나뒹굴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요. 처음 볼 때부터 그랬소. 당신은 진실한 사랑을 간직하고 선량함을 조금도 잃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요. 난 그걸 알아요.
당신의 그 단순하고 깔끔한 사재력과 치밀하게 듣는 이성이며 순수함 때문에 내가 옛날처럼 당신을 사랑하는 거요. 그럼 왜 내게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애끓는 소리로 부르짖었대.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 당신은 사는 것이 평온했어. 내가 보기엔 적어도 그랬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와 비난이 두려운 게 아니요. 혼자라는 쓸쓸한 고립감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이고 몸이 건조한 생활이 얼마나 지루하고 권태로운지 당신도 잘 알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험악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고 불행이 찾아드는 게 사실 두려운 게요. 평온하던 당신에게 평지풍파가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말이요. 완이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난 행복했어요. 온전한 여자로 진짜 사는 나 같았단 말이에요. 나를 정작 슬프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당신은 모른다고요. 그녀는 애원이 한풀 꺾이며 볼에 가져다 대고 비비던 손에 눈물을 적셨대. 미안하오 예림이, 내가 부족하고 덕이 없는 탓인가 보. 우린 사랑을 시작하던 어릴 적부터 그랬지요. 항상 헤어질 것처럼 불안해하고 사소한 일에도 노여운 감성에 떨며 눈물로 괴로워했지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군요. 그녀는 괴로운 절망의 슬픔에 휩싸여 목소리가 사뭇 떨렸대. 예림이, 그만해요. 기만한 눈물이 쉴 사이 없이 양부를 적시며 흘러내리는 그녀를 바라보다 어깨를 끌어들여 포근히 감싸 안았대. 그는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대. 커튼이 거친 창밖엔 실비가 뿌리고 있었대. 외등이 애처로웠대. 기만한 침대에 예림을 안고 누웠대. 그녀는 또 다른 애성을 느끼며 기만의 목에 두 팔을 감고 가슴 깊이 파고들었대. 천장을 바라보고 누운 기만은 입을 뗐대. 미안해요. 우린. 말을 꺼내는 기만의 입에 그녀는 손을 가져다가 들어막았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요. 사랑이 고달팠던 게 어제 오늘이 아니잖아요. 말이 끊긴 침묵은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고 뜨겁게 해주었대. 절망과 체념에 누구보다 익숙해진 예림은 폭풍이 수그러들어 미풍으로 잠잠해지듯 고요해진 마음으로 자고 싶다는 말을 하고 난 뒤 아름다운 꿈결로 접어들 듯 잠이 들었대. 기만은 그녀를 베어주었던 팔베개를 가만히 빼고 일어나 그녀의 잠든 볼에 입을 맞추었대. 잘 자요.